아유. 바로 시작이야? 말도 응, 형. 와, 뭐야. 아니, 진짜 얼굴 떨어더라고. 우리는 과정이 없으니까. 어랑나비. 아, 진짜? 하는 거야? 그럼 어떻게 해? 아휴. 아, 이거 어떡하지? 이제 좀 있으면 윤주 형 잠을 한숨을 못 잤어. 걱정돼서. 결혼 생활이 걱정돼서야 이미. 결혼 생활도 걱정되고 이 상황도 너무 걱정되고. 이게 그러면 지금 윤주가 오는 순간 제 결혼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? 아니면? 근데 두 분이 이제 오셔서 그래도 인사하시고 설정은 결혼한 지 한 달 된 신혼부부. 아, 신혼부부요. 신혼부부 가장 좋을 때네. 저 때가 새벽 한 5시 반, 6시? 아, 정말? 진짜? 잠을 못 자겠더라고. 결혼 전날 남자들은 그런가 봐요. 아, 좀 잠 못 자죠. 네. 네. 결혼을 하다니. 뜬금없이. 아니, 무슨 판 한 번 돌리고 판때기 한 번 돌리고 결혼을 해. 어, 왜 이렇게 떨리냐? 오, 왔어! 오, 왔어! 오, 왔어, 왔어! 왔네, 오, 시간을 잘 지켜. 와, 신부 왔어, 신부 왔어. 어머, 어떡해. 누구세요? 이른 새벽에. 저예요. 저예요. 목소리 달라요. 저예요. 목소리 달라요. 역시 부부가. 아, 지금 부부 아닌 거니까. 아니, 부부 아닌 거예요. 이런 데까지 이런 게 되지. 윤주야. 윤주야. 아, 지금, 윤주야. 아, 이거 부부가 아니니까. 윤주야, 미안해. 내 집이라서 잠옷을 입고 있는데. 집에. 남자 집에 이렇게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? 그렇지. 아, 되게 털털하게 벗기야 신발 아직 우리 결혼 안 했는데. 털털하네. 안에 청바지 입었으니까. 아, 오빠 이런 거 신어도 돼요? 그럼. 다음에 오빠 사이즈구나. 아니, 이거는 그래도 여자 손님용. 여자도 종종 왔나 봐요. 그럼. 여자친구? 알지. 정말 친구. 여자친구지 뭐. 아니, 혼자 사는데 여자친구 와가지고. 잘 모르겠어요. 이게 진짜 픽션인지 아니면 뭐 진실인지 잘 모르겠어요. 집 청소는 어떻게 했어요, 그동안? 집 청소는 그냥 내가 직접 하거나 조금 뭐 힘들 때는 부모님 도와주시거나. 아, 어머니가 근처에 사시지? 좀 가깝지. 자주 오세요. 아니, 너 안 떨리니? 오빠 자주 오세요, 어머니. 아, 저는 어머니랑 되게 잘 지낼 수 있어요. 아, 그래? 네. 이렇게 성큼성큼 가네. 아니, 그게 아니고 나는 어머니들이 절 좋아하세요. 난 진짜 어른들이 좋아해. 아, 이거 윤주가 완전 마음 먹고 왔구나. 야. 윤주가 잘하네. 잘하네. 야, 이거를 정말, 야, 너 진짜, 너 아무렇지도 않은, 넌 정말 털털하고 넉살이 좋은 아이야. 난 이게 아무리 극이지만, 극이잖아, 극. 아니, 오빠 극인데, 뭐 나라고 뭐 괜찮겠어요? 아, 근데 이렇게 여유가 있잖아. 아니요, 저 지금 되게 마음 작아졌어요. 난 정말, 난 특히 무한도전 촬영 때는 지금 요만큼의 내가 오빠한테 가능한데. 지금 존댓말 쓰는 거 봐봐. 그러면 결혼하면 존댓말. 뭐, 예, 걱정도 되고 좀 그러네요. 너도 처음이잖아, 그치? 확실하지? 처음인데 나는 뭐 가상 그런 것도 한 번도 섭외 와도. 그러니까 난 아직도 좀 철이 없어갖고 찾지 않고 뭐 어느 날 운명처럼 되겠지. 그러니까 방송하다가도 만나겠지. 이런 식으로 만날 줄 몰랐지. 이렇게. 가상으로 하는 거니까. 가상인데. 저도 어떻게 보면 뭐 맞선이라고 생각하세요. 근데 좀 긴 맞선. 즐겁게, 재밌게. 네. 진짜 이게 만약에 그냥 녹화였다면 그냥 정말 저는 정말 부끄러움도 없고 그래서 계속 볼 수 있거든요. 못 보겠어요.